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에서 망하는 법 2탄 가르치기 힘든 학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싼 돈 주고 왔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해드리는 거에 비해서 비싸다고 생각하진 전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돈을 무리해서 내고서 이제 와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전문 기술을 배우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흡수율이 높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팀노바에서 꼭 이제 수료할 때 굉장히 이제 후회하는, 그 수료자들이 후회하는 또는 중도 포기자들이 많이 보여주는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가 생각이 많고 의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아요. 가르치기 힘든 학생이. 이게, 좀 무책임한 강사들이 많고, 무책임한 곳들이 많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국비지원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아무래도 국비지원은 한 학생마다 이제 단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얼마 이렇게 지원이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수업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비용을 최소화하면 뭐 학원 임대료를 줄인다든지 뭐 이렇게 강사를 조금 수준 낮은 사람을 쓰면은 사실 그만큼 이제 마진이 남는 거니까 사실 그게 좀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해요. 수익적으로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애초에 고려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무책임한 학원들이 되게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왜냐면 저는 지금 개발업계를 공부할 때부터 하면 26년간 있으면서 학원도 많이 다녀봤고, 그리고 학원에서 잘안 돼가지고 이제 고쳐주느라고 되게 많은 학생들을 봤단 말이에요. 지금 팀노바에 오는 학생들도 상당히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학원 쪽에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고, 뭐 대학이라고 학사 레벨에서 뭐 그렇게 뭐 교수들이 책임져 주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못하면 니 책임, 니가 못했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교육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뭐 그리고 교수들 입장에서도 한 번에 너무 많은 학생들 가르치니까, 사실은 그 시스템 자체가 가진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교수들도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교수들도 자기 연구를 해야 돼. 그리고 학생들도 가르쳐야 돼요. 이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자기 인생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렇게 효율적인 시스템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육 업계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죠, 학생들이. 반감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믿는 강한 무언가가 있어. 뭐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커뮤니티를 맹신한다든지, 어떤 친구들은 뭐 아는 개발자 뭐 이런 거,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자기 선배, 끽해봐야 선배랑 나랑 비교했을 때 내가 훨씬 많이 이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수익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왔을 때그 친구들의 이제 수익의 주체다 이거죠. 내가 수익을 얻는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글을 썼고, 팀노바 이런 곳이고 청강도 하시라고 무료 청강 1회도 다 그냥 가능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뭐 인증도 하고, 뭐 이제는 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 말할 입도 아픈데, 그런 많은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공부할 때 팀노바가 짜놓은 이 테크트리가 있는데, 그 테크트리를 쫓아가려고 안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팀노바 이렇게 테크트리를 짜놨으면, 여기서 자꾸 막 커뮤니티 말 듣고 막 이질을 하는 거야. 미쳐버리겠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끄집어오고, 제가 밑으로 이렇게 오면 또 끄집어내고 막 그런 경우가 상당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냥 가짜는 거막 어설픈 거막 듣고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약간 행동심리학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기적이고 착하고 이런 거를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사탕 발리면 얼마든지 누구나 할수 있어요. 저는 위선자를 상당히 싫어하는데, 제가 하는 말을 제가 학생들한테 지키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저 지금 6년차 하고 있거든요, 팀노바를. 저 되게 까칠하고 뭐 이렇게 능력적으로 막 뛰어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사람인데, 까칠하고 그래도 성격이 그냥 안 좋은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학생들과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막 그런 스타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수료자들은 상당히 두터워요. 그리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오랜 시간 공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를 꾸준히 내고 있는 거고요. 성격이 못났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이제 약속 같은 경우는 저를 믿고, 그러니까 아무튼 전 옛날부터 아무튼 그런 편이었어요. 어쨌든 그렇죠, 믿고 따라오면 되는데 말을 존나게 안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만약에 이렇게 그냥 성장을 해. 근데 뭐 반대로 만약에 어떤 학생은 성장을 하는데 막 여기서 막 찌질찌질 내려가지고 못 올라가요. 그냥 요 정도의 졸업을 하는 거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 둘의 간극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미래가 보여요. 제가 학생들, 여기 다니는 학생들과의 신뢰관계가 두터운 이유가 뭐냐면, 그거 많이 보여줘요. 너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몇주 내로 그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되게 제가 이뻐하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팀노바에서 나가게 됐어요. 저희가 너무 크리티컬하게 약속을 안 지켜서. 근데 제가 너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꼭 해줬으면 좋겠어. 커리큘럼상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안 지키고, 그 얘가 되게 똑똑한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똑똑해봤자 제가 봤을 때 헛똑똑이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왜냐면, 결과적으로 안 좋았으니까, 해야 될 커리큘럼이 있는데 자기는 그게 없어도 충분히 잘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가 너무 똥망이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뭐 이렇게 기본적인 지능 수준이나 이런 집중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학생들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제가 원하는 그 틀을 잘 해줘서. 누구라,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학생 입장을 생각해보면 말을 못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하라고 하는데 잘안 지켜줘서.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제가 꼭 가고 안 가고로 떠나서 그각 커리큘럼마다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제가 센스가 되게 좋은 편이고, 사실 저는 이 분야 아니어도 다른 분야에서도 스카우트 제의를 상당히 많이 받는 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약간 성격 이런 게 갈아엎어졌고, 그런 게 되게 안 좋은 대신에 뭔가 하면은 보통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옛날부터. 그러다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보면은 똑똑한 애들 보면 뭐 하나 다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잘하면 딴거 되게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국에 그 탁구 금메달리스트 현정화 선수 항상 있을 때그 사람 때문에 이제 그 금메달을 못 땄는데 그 사람 막그 이후에 공부해가지고 공부도 잘 돼가지고 그 은퇴하고 난 다음 젊은 애 은퇴하고 난 다음에 공부도 엄청 잘해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엄청 잘 나가거든요. 그런 이제 되는 사람들의 특유의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입혀주려고 패턴 교육법이란 걸 만든 건데, 그 무의식적으로 그 되는 사람들의 패턴을 학습하면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수준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팀노바 학생들이 요새 소개시켜달라는 것도 많고, 박사학위자나 석사학위자들이 보고도 너무 좋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팀노바 학생들은. 근데 그런 어떤 깊은 생각들이 상당히 많고, 경험적으로, 그리고 제가 살아온 걸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교육을 하고, 팀노바를 창업해서 지금 16년 차 교육을 하고 있고, 그 10년 동안 하는 동안 현업을 10년을 넘게 했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개발을 많이는 못하지만 꾸준히 하고 있고, 트렌드를 보고 있고, 학생들과 항상 매주마다 그 개발에 관련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믿고 왔으면 좀 이렇게 잘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결과가 처참해요. 처참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친구들은 처참해요. 나간 친구들 얘기를 좀 하자면, 어떤 제품, 제가 그 친구가 되게 한두명 있어요. 엄청난 외골수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아야 한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현실이 만약에 한요 정도가 있으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요 방향으로 지금 믿었으면, 이거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팩트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MSG 같은 거 있죠?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우리 좋아하는 미원 다시다 이런 거. 그, 식품 첨가물에 대한 유해성이 증명이 된 케이스가 없거든요.
그럴듯, 그니까 그 되게 너무 맛있으니까 몸에 안 좋아 버릴 듯 하잖아요. 근데 그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테스팅을 한그 식품 첨가물 중 하나거든요. 근데 그 유해성이 아직까지 증명된 게 없는데 우리는 몸에 유해할 것이다라고 믿고 싶으니까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식품 관련된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런 유해성이 증명된 사례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거지. 그런 게 있어요. 괜히 먹었을 때 너무 맛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그 배가 왠지 더부룩해지는 것 같이 자기 플라시보 효과 같이 이런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인간이란 것 자체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떤 거에 꽂히면 근데 외골수는 그 꽂히는 거에 좀 빠져드는 게더 심한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가 봤을 때좀 약간 사회성이 떨어지고 약간 좀 약간 독특해 보이는 분위기가 특유가 있어요. 근데 나간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소식을 이제 동기들이 있으니까 내부에 소식을 들어보면 제가 하지 말라던 짓을 결국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하는 동안에 저한테 많이 혼나거든요. 지금 그거를 객관적으로 지금 뭐 예를 들면 어떤 주장을 하면 이게 객관적으로 지금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해 볼래? 그러면 아, 거기까진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도 제가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마.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떤 걸 얘기했을 때 정확하게 왜 이게 이런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했을 때 의외로 외골수적인 학생들이 수학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럼 되게 논리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많이 보시면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현업에 보면은 디자이너들은 좀 예민하고 막 까칠하고 이런 게 있는데, 프로그래머들은 뭔가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자기가 강하게 믿는 거에 대한 강한 어떤 신념 이런 건데, 그런 개발자들은 개발자들끼리도 사실은 같이 일하면 힘들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사실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이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안 따라와요. 그럼 나중에 이상 하지 말라던 짓을 하고 있어요. 현업에 가면.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친구들을 보면 아 쟤는 왜 저럴까 이해는 되는데 아직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이제 좀 약간 이 친구 하는 행동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한번 검사 받아라 봐라 이렇게 시켜본 학생 있는데 ADHD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ADHD인데도, 그러니까 아주 심층 검사를 했는데, 제가 수업 때 이제 얘기했던 거, 너는 이런 거 같아, 이런 거 같은 게, 제가 은연중에, 저는 완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쪽에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얘기한 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맞아떨어져서 그 학생이랑 서로 놀랬던 적이 있어요. 그 검사지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너는 이런 거 같아, 넌 이런 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너는 똑똑하긴 한데, 뭔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게 맞아서 서로 아무튼 되게 놀랬었어요. 그 친구가, 근데 오히려 ADHD 있는 학생들이 의외로 집중력이 너무 좋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IQ 테스트 이런 거 해봐도 상당히 높은 편이 많아요. 물론 전 IQ 테스트를 그렇게 신뢰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유형의 친구들. 그러니까 좀 와서 좀 협조하면 참 좋은데, 그 강한 자기만의 신념이 있어. 근데 이런 애들이 의외로 고학력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명문대생들 중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명문대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이겠지만 그것도 이제 그 정도로 천재적인 애들은 명문대에서도 사실 소수고 보통은 이제 어떤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거를 암기하는 지금 우리 한국의 교육의 특성상 암기력이 좋으면 훨씬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실전은 암기로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험을 판매한다고 해도, 그 보험 제품에 대해서 암기를 잘하고 고객한테 약관을 잘 설명한다고 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 고객이 가장 크리티컬하게 생각하고 있는 보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다가간다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게 하고 판매하는 게 이런 게더 중요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보험왕들을 많이 봤었는데, 학생 중에 있었어요, 옛날에. 돈을 정말 잘 버는 친구였는데, 보험으로. 확실히 되게 매력 있고, 그리고 그 친구의 얘기 들으면 보험을 들고 싶어요. 저보다 어려요, 심지어. 돈 엄청 잘 버는 학생이었는데, 옛날에 저 1대1 과외할 때. 그때 전문가들이나 부잣집 과외 많이 했는데, 이게 여러분의 상상, 많이 외운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을 좀 현실적으로 바꿔 놓는 거죠.
왜냐면 회사 생활은 암기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아무튼 지능이 오히려 높은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 암기력이 좋은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오히려 저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제가 상당히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힘든 유형은 대답만 잘해오고 안 해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은 오지게 잘해. 그냥 네,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회피 본능 같은 건데요. 보통은 이런 유형의 학생들은 약간 저와의 천적 관계 같다고 해야 되나? 저는 되게 이렇게 불같은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뭐 일할 때는 완벽주의가 심해서 옛날부터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을 아무튼 유명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약간 초식동물 같은 거야, 성향이. 그래서 막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불같이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 자극을 받겠죠. 그러면서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는 이런 초식적인 성향으로는 절대 위로 올라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저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액티브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에너지 있게 하고 완벽주의자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사회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자기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성향의 친구들이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정말 또 이뻐하던 학생을 또 떠내보낸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되게, 그러니까 괜찮아요. 되게 성격도 좋고 애들 막 순둥순둥하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대답을 하고 안 지켜요. 어느 정도 안 지키냐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갑자기 뭐 이렇게 한두 달 쉬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 아예 무슨 뭐 이렇게 엄청 바빠가지고 쉬는 게 아니고 충분히 공부할 시간은 돼요. 그래서 실력 안 줄게, 한두 달 정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약속을 한 세네 개를 했는데 하나도 안 지켜와요. 근데 대답은 엄청 잘했어요. 그럼 그 중에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다음 주에도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는 또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쌓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 이게 쌓입니다. 여러분은 앞에서, 여러분들 건축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기초공사에서, 이게 기초공사야. 기초공사를 이렇게 하는 거랑, 야무지게 딱 그렇게 야무지게 하는 거랑, 기초공사 이 위에다가 뭐 올리면은 그 다음 공부가 힘들어져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콘크리트로 잘 이렇게 해놨으니까, 기초공사 잘하니까 그 다음에 올리기가 쉬워지죠.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도 오돌토돌해지고 그래서 건물이 사실 되게 이상하게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어질 수밖에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둘의 차이가 있어요. 팀노바 졸업생들이 퀄리티가, 최소한의 퀄리티를 제가 보장하는 거지, 사실 다 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제가 원하는 이상향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런 성향의 친구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 되게 겉으로는 되게 착해 보여요. 근데 나는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사람한테 약속을 한 걸 안 지키면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약속 잘 못 지키면은 그 미안한 줄 알고 그 다음에라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런 패턴의 사람들이 되게 순둥순둥한데 못해요. 팀노바에서 일반적으로 못해요. 잘 못하는 거 떠나서 약속을 안 지킨다. 난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가르치기 쉬운 학생, 심플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믿고 왔으면 일단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커리큘럼 하나를 딱 얘기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막 엄청 생각하고, 이거 하라 그러면은 그냥 이거나 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엄청 생각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막 재단하고 있어. 그럴 거면 빨리 나가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또 안에 붙어있다? 차라리 나가는 학생들이라면 그냥 안 맞아서 나간다 싶어요. 근데 여기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해줘야 훨씬 결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상당히 오래 했고 진짜 되게 실용적인 교육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저희가 뭐 엄청난 막 비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래 하다 보면요,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그냥 잘 하기만 해도 그냥 누구든지 잘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하는 거야. 근데 가르치기 쉬운 학생들은 그냥 심플해요. 너무 좋아. 아니면은 생각하는 레벨이 높아서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그냥 내가 이렇게 왜 가르치는지 많이 얘기해줘요. 그런 걸 듣고 이제 그런 약간 그것들을 좀 찾아보면 근거들이 있어요. 교육학적으로 근거들이 있는데 그거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뭐 이제 이런 뭐 경험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알죠? 진짜 똑똑한 애들은. 이거는 학력이랑 상관없어요. 제가 몇명 꼽는 애 중에 아쟤 진짜 똑똑하다 하는 애들이 몇명 있어요. 그 전문대 졸업생이랑 뭐 고졸 친구들 중에도 한명 있고 그런 애들은 알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학교를 꼭 나와야만 똑똑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 공부에 관심이 없는데 뭐 일본어를 뭐 현지인 수준으로 하는 애도 있고요. 뭐 아주 진짜 똑똑한 애들 많아요. 팁노바에 보면 그냥 고졸이고 이런 데도 센스가 너무 좋아. 뭐 이런 애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명문대생인데도 저 되게 힘들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물론 이제 그 친구 그러니까 아무튼 지능에 대해서는 그냥 다중지능 이론을 보세요. 지능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능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야 제말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심플한 사람들이 좋아.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멘토님. 막 이러면서 막 그랬잖아요. 저 때는 막 맨날 청년들이 멘토를 찾아서 막 아주 그냥 다들 난리치고 그랬어.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뭐, 네, 뭐, 방법이 이상해서, 또는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뭐, 이런 생각하는데, 나같이 금수저가 아닌 사람들이 어딨어. 저희 집은 옛날에 뭐, 경매로 두번 떨어진 집이에요. 그 정도로, 진짜 집도 없고, 막, 그런 집이었고. 사실 뭐, 이렇게, 뭐, 부자라기보다는 고생을 훨씬 많이 했죠. 이건 나중에 뭐, 개인적이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정신 차리고 하면 세상은 기회가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거를 금수저가 아니라 생각을 한다는 것도 너무 웃기고 요즘 뭐 컴퓨터 한대 그냥 싼거 하나 사가지고 코딩 공부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고 유튜브로 지금 무료 강의도 엄청 많고 막 그런 거딱 따져봤을 때 너무 웃긴 거지. 요즘같이 살기 좋은 시대에 아무튼 어쨌든 대부분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내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현실에서 보면 제대로 그러니까 그 방법을 모르는 거를 알려주는 팁노바. 어떻게 하면 뭐가 고쳐질 거고 어떻게 하면 뭐가 좋아질 거야라고 저는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거를 알려줘도 사실상 잘하지 않더라. 잘하지 않는 게 되게 커요. 그래서 그냥 약속한 거 하고 그러니까 다이어트 상식은 오지게 많아. 다이어트 상식은 도사야. 뭐 이거 먹으면 어떤 칼로리가 얼마고 뭐 하면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오지게 잘하는데 문제는 그거 잘하면 뭐 하냐고요. 칼로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면 뭐야. 마그네슘이 얼마나 들어있고 뭐 나트륨이 뭐 배출이 되고 이런 거 알면 뭐 하냐고. 정작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진짜 먹어야 되고 버텨야 되는 방법을 알고 지식을 습득하는 건 별개로 내가 음식 조절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잘 하지 않으면 결국은 살은 빠지지 않거든요.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감각은 전혀 다른 감각인데, 그냥 생각만 오지게 하고서 실제로 해야 되는 걸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실력이 안 느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팁노바에선. 물론 이제 팁노바한테는 방법을 제시해주니까 그런데 이걸 지켜보시는 분들에서는, 입장에서는 방법도 모르니까 힘들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은 무조건 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선생님을 만나도 그냥 하면 늘어요. 애지간하면. 하고 나서 조금 생각하고, 하고 나서 좀 생각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되게 좋은데, 일단은 잘안 해요. 그러면서 혼자서 막 사춘기 시즌2 찍는 거지, 막. 정말, 이 길이 나에게 맞는가, 막 코딩 처음 하기로 고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시작했으면서, 마치 다시 진로 고민하면서 이 길이 맞는가. 차라리 그걸 초반에 그 생각했으면 모르겠는데, 좀 진도가 많이 나오고, 그런 생각하면은 되게 피곤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학생들이 졸업하면요, 왜 설계할 때더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왜그 쓸데없는 시간으로 시간을 낭비했을까?를 항상 후회해요. 지금 6년째.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제가 진짜, 많이 지치는 것중 하나예요. 항상 혁신을 하고, 항상 최고의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아, 이거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아무튼 제 상식선에는 선 이해가 안 되는데, 인간은 뭐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되는 선에서만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되게 아쉬운 점이 대략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팀노바 오실 때 또는 개발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실 때 일단은 부딪혀보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부딪혀보고 대신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쭉 가시지 마시고 부딪혀본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아니면 공부 시작 전에 한번 생각 어느 정도 간단하게 하고 부딪힐 때는 또 무식하게 공부하고 공부는 의외로 무식하게 할 때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 오히려 막 생각하고 뭐 최고의 영어 공부 방법을 아느니 차라리 영어 막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책이라도 한번 열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하는 게 훨씬 정확할 때가 있어요. 아무튼 팀노바 오실 때 진짜 잘 망하고 싶으시면 요렇게 말 안 듣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집중력 장애나 이런 거는 ADHD 같은 경우는 사실 괜찮아요. 왜냐면은 좀 고치기 힘들긴 해도 어느 정도는 이거는 근데 좀 고치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도 이제 방향만 잘 잡고 그 습관화해서 체득화만 시키면 어느 정도 좀 좋아지는데 그냥 생각이 많아서 안 하는 사람들은 정말 결국엔 힘들어요 나중에. 아무튼 팀노바 오실 때 커리큘럼에 많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굉장히 오래 생각하고 만든 거고 결과도 항상 좋고 그럼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막상 오면 생각이 많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격적인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한 이상 잘 믿고 신뢰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저희는 항상 잘 체득화해서 잘 하시기만 하면 결과는 무조건 좋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오셔도 돼요. 아무튼 팀노바에 오실 때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